아이고, 반갑습니다. 별기동 주식방송 불기동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님들께 강의 드릴 영상 교육 자료는요. 일전에 그 유튜브에 올려드렸듯이 그 클릭률이 좀 많더라고요. 20에 240성 골든 패턴. 당시에 리플들을 기억을 하는데, 되게 좋은 영상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매매를 추구하는데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게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됐다. 뭐 그런 것들 본것 같아요. 자, 근데 팁이 있어요. 이제 어떤 관점에 어떤 패턴들을 우리 자주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파야 되느냐. 즉, 저점 매수를 추구하는 약간 농사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팩트를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떤 패턴을 공부하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더딘 겁니다. 그래서 오랜 공부한 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반드시 주식을 업으로 삼거나 주식으로 한번 오래 인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 안에 깊은 내공도 필요하고 약간의 디테일함 그리고 이 경험치 그리고 유연성은 항상 어느 세상이나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주된 목적, 주된 추구하는 게 뭔가. 그러면은 하나를 들였을 때 그거를 좀더 공부하다 보면 의구점이 생기고, 아, 좀더이 면도날 같은 그런 자리를 찾고 싶다. 그런 봉을 찾고 싶다. 그런 기술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이제 주식인이 걸어야 될 인생이죠. 돈 가지고 주식은 아무거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면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상승시, 하락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뭘 사도 그런 걸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은 좀 의미 있는 약간의 명분을 가진 공학적인 그러면 좀 지고 이기고 했을 때좀덜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과 지더라도 알고 지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시장에서 넘두리 좋디야 그래서 들어가서 지는 것과 개념이 들리죠. 그죠? 여튼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상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걸 한번 앞부분만 봤어요. 보면서 아 맞네. 아유 언제적 얘기 벌써. 저 영상을 올렸었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 패턴을 봐야 된다는 개념이었고, 오늘은 그 패턴일 때 세밀함을 제가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단순하게 260선 그리고 240선 골든이 났다고요. 다 골든이 난게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약간의 세밀함이 있어요. 그 세밀함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영상으로 주요 차트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자리가 급소가 되는가. 단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100%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떤가를 고려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장을 고려한 상황에서 그 기법으로 들어갔을 때 위던 아래던 자기만의 그런 목적지와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 싸구니까 최대한 근접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교육과 핵심적인 교육, 그리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안내는 꾸준히 팩트만 찍어서, 한마디로 시험 앞두고서 쪽집게 강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전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보셨다면 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그런 매 독수리 발톱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끄집어 올리듯이 그런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봅시다. 20선, 우리가 이제 260선 패턴을 많이 했죠. 그죠? 260선, 골든 패턴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도 달콤달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까먹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이제 오늘 할 강의는 이제 이죽십시 아니라 20성과 240성 이거의 골든 패턴입니다. 골든 크로스 패턴. 자, 이때 추격은 자제하는 게 좋죠. 어차피 눌러줍니다. 한 번씩은. 그래서 관종에 들어오면 관종 한다고 해서 뭐 냉큼 그것도 바로 칠 수 있으면 사도 되지. 근데 관종에 뒀다가 이런 게 쌓이면은 공부했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체크하면은 수익 내기가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 사실 네 가지인데 뭐 굳이 그런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20성과 240 둘 다 다 이거 이 세 가지 가나다 다 골든입니다. 골든 패턴인데 이때 20선과 240선의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방향이 골든 크로스라 할 때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240선과 20선이 둘 다 우상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240선과 20선 이렇게 둘 다 우상향일 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때 급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을 한번 다시 자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돼요. 같은 20, 240에 골든 크로스인데 이때 240선도 올라가고 20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둘 다 우상향일 때 급소가 완투가 있어요. 그리고 240선은 올라가는데 20선이 올라갔다 꺾여. 근데 이것도 골든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정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둘 다 우상향이 아니라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꺾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급소 하나. 그리고 하나는 20선은 올라가는데 240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것도 골든이잖아요. 이것도 골든입니다. 요게 20, 240. 이때에 주의할 점. 나름의 급소.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이런 거는 이런 거라든가 좀 둘 다 우하향인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는 하향으로 특히 240 하향인 것은 사실 건드리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응용은 안 하되 골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석 골든은 뭡니까? 요 가번과 나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다번은 뭐 거시기 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잘 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둘 다 우상향일 때. 그죠? 요거는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 200선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20선은 아무래도 빠른 진도가 빠르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이 너무 꺾이잖아요. 이때 어떤 자리에서 노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이 공부 자료는 과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은 항상 말씀이잖아요. 주식은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 오르면 언젠가 빠져요. 또 마냥 빠지도 안 하고 또 언젠가 몇 년 지나든 무조건 언젠가 그 회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또 올라요. 단지 너무 바닥 대비 꼭지만 아니면은 언젠가 한 번은 찾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투자로서는 바보 같은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발바닥은 아니어도 사분 발바닥을 많이 연구하지만 발바닥은 아니어도 무릎 아래서 잡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그럼 물려도 사실 물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식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저기를 찾아볼게요. 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일단 이 처음에 가번 둘 다 우상향일 때는 선은 딱 세 개만 깔면 됩니다. 이럴 때는 선은 20선과 60선과 눌림을 봐야 되니까 엔벨로프 60에 6 하단
상단이면은 돌파를 해서 위에 서 있다는 얘기고, 하단은 가다가 눌러졌다는 얘기죠,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단, 요 딱 요 세 개 선을 가지고, 아, 240이구나. 20과 240과 요거 세 개를 가지고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점. 한 봉을 잡아도 되고, 그 가격 구간을 잡아도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건 약간 투자성이에요, 투자성. 그러니까 장중에 수급 있는 뭐 수급 단타, 뭐 단기적인 거, 전형적인 수급 눌림목이 아니라 주식이 흘러가는 이렇게 물결 같은 그런 속에서 어느 구간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거를요 240분봉에도 응용할 수 있고 분봉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를 던져준다고 단순히 그거 보고 그 원리를 알면 다른 것도 다 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점이 있어요. 요 둘 다 우상향일 때는 이 엔벨로프죠? 60에 6 하단 터치 및 이타로 재돌파할 때 일봉상입니다. 분봉이 아닙니다. 지금 일봉 패턴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0번 터치와 이타로 재돌파 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둘 다 우상향일 때 특히 우상향일 때는 둘 다 우상향일 때는 특히 2번 여기서 거의 확률이 굉장히 요게 만약에 두 개를 놓고 형동생을 따진다면 요게 제가 봤을 때는 70 형이고 요게 30 확률이 그리고 나머지는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그런 거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누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종합예술 공학이 있어요. 같은 종목 어떤 사람은 보합을 사고 어떤 사람은 3폴라 사고 어떤 사람은 5폴라 사잖아요. 그죠? 그래도 봉으로 보면 되게 짧은 봉이기도 해. 하지만 그 차이는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인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계속 파야 되는 게요. 주식인이 뭐 몇천 천만은 아니죠. 한 800만 명 될 텐데 그 중에 싸우지 몇 명 됩니까?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죠. 그분들과 싸울 때,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울 때. 두 번째는 240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슬 올라갔다 꺾인 거, 내려오는 거 우하향, 하향일 때 이때는 뭐 딱 하나만 보면 돼요. 240선 터치미 이타로 재돌파. 이때가 급소입니다. 급소. 왜냐면은 이게 한번 이 골든이 나잖아요. 골든이 났을 때는 바로 대드나는 것을 시장이 원치 않습니다. 이걸 올린 애들이 골든을 내다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잖아. 오른 걸 눌리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한마디 이걸 외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봉이 없다. 그래서 이게 꺾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체 올라간다면 시간을 두고 그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시 올려치면은 20선이 이거를 데드크로스를 내기 전에 다시 턴해버린다는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 지수, 이 일봉 캔들적인 자리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선은 올라가는데 240선 내려가는 거. 이건 사실적으로 돌파 후에 바로 누릴 때만 관여할 수가 있어요. 이건 240선인데 이때는 240선 우하향보다는 그 240선 터치일 때가 이거는 좀 약간 굉장히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럴 때만은 바로 가네요. 그러니까 입선이 올라가고 240선 늘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단지 이게 올라타고서 바로 갈 때는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우회 하향이더라도 입선이 우회 하향이더라도 240선 우회 하향이더라도 요 순간만큼은 승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길게 늘어진 사원에서 이런 데서 할 때는 좀 약간 위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만 240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60에 6 요거를 보지 않는 게 특히 좋습니다. 3번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2번까지 60에 6이 시장이 강할 때는 쓸모가 있는데 4번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거리가 멀다. 가장 중요한 거는 4번과 4번.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영상을 보다가 아 그럼 이거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바로 찍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종목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날따신 봄이 되니까 좀더 좋은 기회. 응? 알면 여러분들이 알면 다 세상에 그게 다 재산. 원투데이 할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모든 차트를 한번 길게 넓혀서 한번 과거를 한번 볼게요. 그냥 지금은 시노팩스 지금 잘 좋습니다. 시노팩스 내일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또 검색기도 방금 전에 만들었어요. 한 10개 정도 종목이 뜨던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걸 응용해서 만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봅시다. 당겨볼 때 그냥 박으로 땡긴 거야, 아무거나. 여기서 240선과 20선이 골든이 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잖아요. 골든이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이때 만약에 눌림은 여기서 눌려서 된다. 이게 뭐죠? 60에 6, 하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눌렸을 때 240선. 터치 및 이탈로 재돌파. 거의가 대부분 재돌파를 합니다. 대부분적으로. 요런 자리가 굉장히 돈이 되는 자리예요. 이 패턴, 이 주식은 현재 한번 더 볼게요. 그런 게 있는지. 자, 여기서 이게 240선과 20선이 골든이 났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240선이 밑으로 갔죠? 하나인가 뭔가 하나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혹시 순간적으로 240선 눌러준다면은 급소가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안 눌러졌죠? 안 눌러주고 240선 처음으로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상향을 시작하죠. 그죠? 이건 내려오죠. 지금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죠? 엠벨레프 62호이 2타로 다시 올라탈 때 올라 탔다가 급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주식이 그랬지만 이것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어마하게 올라간 거야 이게. 근데 이건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 나와서 이게 갑자기 240선까지 온다면 이건 굉장히 행운이에요. 거의 바로 V자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자리가 급소가 된다. 요 자리에서는 요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60의 요 하한밴드를 2타로 재돌파. 이때 급소가 된다. 그냥 마구잡이를 봅니다. 아, 여기서는 그 골든이 났죠? 그죠? 근데 240선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고 이건 올라가 있죠? 그죠? 이것도 하락 추세. 그럴 때는 240선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면 다시 재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4번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골든이 났죠? 240선과 20선 골든이 났죠? 골든이 났는데 이때는 아까 말한 지금 240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그죠? 그리고 20선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이때 순간적으로 240선을 터치하면 급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각도가, 240선 각도가 좀 많이 내려가는 입장이라면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다번 중에서 왕따 다번, 왕다방에 해당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초입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급소가 됐던 케이스. 엄청, 이런 거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파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단타 관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또 어디가 골든 나온 데가 어디 있나? 이 종목은 없네요. 골든 나온 데가. 아무거나 다른 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20선 지금 현재 지금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 보면은 아직 240선이 우상향으로 돌리진 않았죠. 이게 돌아가진 않았죠. 그죠? 앞으로는 돌아가겠지.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아까 그 1번
그죠? 갑원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20, 240선은 횡보를 거의 긋고 있죠? 횡보? 그죠? 횡보를 긋고 있죠? 그 상황에서 20선 올라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240선 터치 또는 돌파인데 대부분 터치. 이런 식으로 초입에 나온단 말이에요. 초입에. 초입에 나올 때가 그 외는 벌어진 후기 때문에 아까 다른 걸 적용해야 되고, 갑원, 나번을 적용해야 되고, 지금은 초입이잖아. 초입일 때는 요걸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기로 이제 눈에 매일 보이지 않는 한, 순간적으로 이거를 2천 몇백 개 중에서 매일 검색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요 자리가 급선된다 이거죠. 요런 거 하나 잘 걸리면요. 큰 파동 먹어요. 이 가나다 번호를 잘 이해해서 한번 요때 봅시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는. 자, 여기서 지금 240선 우상향이죠. 그죠? 지금 240선이 딱 거보면 우상향이죠. 그죠? 이렇게 거보면은 우상향이고 20선이 우상향이죠. 근데 20선이 꺾였죠. 내려왔죠. 그럼 어디가 급스러우겠죠? 240선이죠. 240선에서 급하게 올랐으니까 급반전이 나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상한가도 하나, 두 개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건 나번에 해당되면 나번. 나번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거요. 알아둔 다음에 하나만 제대로 성공시켜도요. 근데 그게 눈에 잘안 보여서 그렇지. 알고 찾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240을 잡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를. 자,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지금 여기도 240선이 지금 현재 지금 우상향이죠? 여기 봐봅시다. 그죠? 240선 여기도 우상향이죠? 그죠? 그리고 60선이 20선이 우상향이죠? 근데 꺾였죠? 꺾어서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나번에 해당되죠? 나번에 했는데 급하게 올랐다가 240선을 터치하는 게 여기서 뭐가 나왔어? 상한가 세 방이 나왔어요. 그죠? 급반전이 나가죠. 근데 이게 공화권인데 바운딩입니다. 이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상도 세번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유연하게 갔으면은 상도 잔잔하게 나왔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바운딩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 나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지금 본 거고요. 최근 거 봤고. 자, 요게 조심해야겠죠? 봐요. 20선과 200선, 240선이 지금 이 방향이 지금 하락 방향이죠? 하락 방향, 그죠? 하락 방향이죠? 하락 방향에서 20선 올라갔어요. 그죠? 이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죠? 240선을 터치 후 급반전이 나간 게 아니라 이탈했죠. 사실 이때는 사실 터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 3월이면 기억하시죠? 땡땡이, 그죠? 아주 계급락 나올 때. 그때라 어느 패턴도 사실 먹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여튼 요런 개념을 알았다면은 조금은 조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요 종목에 만약에 요런 240선이 우하향하고 있었다. 이때 가능하면 답원은 초입 구간. 여기서 터치했다면 여기서 건드려도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간 후에 240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이때는 아, 사부님이 답원은 보지 말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미래 생명 자원 봅시다. 자, 여기도 나왔네요. 여기서 최근에 급등이 크게 나왔죠? 자, 여기서 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200, 여기서 21선이 240선을 골든크로스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240선이 평형을 거의, 평형을 그러죠. 지금 우상향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이때는 평형과 약간 0.5도 낮았죠? 그죠? 그죠? 거의 수평기지만 낮았죠? 자, 근데 골든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초입 구간에서만 240선 터치만 가능하다. 자, 들어왔죠? 터치 후 돌파죠? 그죠? 바로,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지지 이게 있죠? 엠벨 66이 있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지지가 됐을까? 240선 아래인데 왜 여기서 지지가 됐을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아, 요거는 아직 미확인인 거야. 그러니까, 싸본 200선 다시 올라타면 다랬어. 자, 여기서 샀으면은 바로 상해, 이런 대파동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거의 나번과 다번도 초입에만 가능하다. 요거에 해당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골동이 있었죠? 240선과. 근데 240선이 수평이죠? 수평인데, 들었다 놓으니까 240선에서도 여기서 한15%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240선이 우상향일 때, 약간 수평이나 우하향 느낌이 날 때는, 이게 큰 반등보다는 단기 반등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N자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골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꼽에 불과한데, 배꼽이 200선 세번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배꼽을 그리는 과정이지 정석 골든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까 4번 쪽에 가깝다. 4번 쪽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서현이죠? 요즘 나오는 거. 서현 봅시다. 어디서 골든이 나왔나요? 여기서 골든이 나왔나요? 그죠? 골든 나왔죠? 근데 지금 240선 우상향 지금 시작했죠? 그때만큼에도 약간 0.5도, 그죠? 0.5도 아래에 있었죠? 자, 그때는 뭘 했어요? 초입에서만 가능하다. 240선 터치가. 그죠? 초입이 어디죠? 여기 초입,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240선과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요게 초입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만 가능했고, 이 밑에는 240선 사실 주지 않았네. 근데 여튼 이 골든에서 요 느낌으로 살려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했거나, 이 눌림, 240선 언더 근처 있잖아요? 240선 근처에서 눌림 시 체크했다면은 뭐 엄청난 저기에 있었겠죠. 근데 터치를 했다면 더 완벽했죠. 근데 뭐, 기뻐한다고 해서 뭐내 마음처럼 다 그날에 딱 터치를 해줘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죠. 여튼 이런 패턴도 있더라. 자, 그러면은 서현의 과거를 볼게요. 여기서, 아, 이거는 2번 패턴이네요. 자, 봅시다. 240도 우상향 같이 시작합니다. 이거 우상향이죠? 240도 우상향. 240선이 우상향하다 꺾였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번에 해당이 되죠, 나번. 그럼 어디가 급소라고 했어요? 240선이죠? 그러니까는 얘들이 지금 엄청 매집해놓고 여기까지 밀렸으니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정배열인 거야. 그럼 어디서 지지가 돼요? 240선 터치해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급파동이 나왔다. 그만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나번에 해당이 되네요. 봅시다. 최근 화일 약품입니다. 골든크로스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240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1번에 해당이죠? 그죠? 우상향. 근데 200선이 꺾였어요. 요거는 나번에 해당이 되죠? 그럼 아까 급소가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올라탔어요. 240선까지, 사보고 오면 좋겠는데, 뭐, 이게 엄청난 하락이기 때문에, 온게 있고 아는 게 있죠? 그럼, 어서 적용된다고 해서? 안 와. 근데, 얘가 60에 6. 우리 이탈할 때 올라탔단 말이야. 60에 6 이탈할 때 올라탔죠? 올라타니까 이렇게 계급들이 나오죠? 그죠? 이해됩니까? 나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240선은 이게 정별이잖아? 그죠? 20선은 왔다 갔다, 우르 왔다 갔다 하면서, 60에 6짜리 있죠? 60에 6 이탈에 또 올라타고 하면서, 뭐한 번씩 이렇게 수익을 주는 모습인데, 이 친구는. 빰스토리인데 한번 볼까요? 아, 빰스토리. 자,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20에 6. 올라탔죠? 초입에 240선 건들면서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또 240선. 지금 골든 이탈한 적한 번도 없잖아요. 데드 나온 적이 없죠. 그러면 계속 240선 하고, 뭐요? 이거 빨간 선이 60에 6짜리를 계속 구간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매집 끝난 후에, 매집이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끝난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또 흐름을 내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이거는 팜스토리 경우네요. 그죠?
밤 스토리 이렇게 흘러갔네요. 이걸 알고 보니까 조금 물결이 좀 약간 느껴지나요? 지금 30분 벌써 했는데 지금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당이 됐었는가. 근데 요거는요, 시총이 뭐 1조 이상 된다든가 그런 데는 먹히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형주. 중소형주 사는 거지, 대형주도 다른 기법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건 개별주 있잖아요. 테마성이라든가 시장, 일반 업종. 좀 약간 등락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성이 좀 많죠. 아, 대형주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해당이 됐는가?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대형주도 해당이 됐네요. 자, 봅시다. 여기서 골드가 나왔어요. 골드 나온 후에 20선에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60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200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40선이 우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바뀐 후에 20선이 꺾였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240선을 이탈 후에 올라탈 때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차 급소는 다시 뭐라고 했어요? 60의 6자리를 올라타고, 올라탄 거 확인될 때. 요거는 뭐 다른 기법과 연동해가지고 최저점이 어디입니까? 240선 올라타는 건 깼다고 올라타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굉장히 큰 물량이란 말이야.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거를 이탈했다가 얼마나 이탈을 익혀 버리면요, 이거 데드 나오잖아. 데드 크로스.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뺐다가 얼른 올려 버리면은 20선이 데드가 나기 전에 돌아선단 말이야. 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급소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럴이라고 그 수영복 있잖아요. 그죠? 여름철 뭐 이것도 좋긴 한데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본 겁니다. 근데 요건 어떻게 당됩니까? 지금 240선이 내려가죠. 그죠? 이런 거는 초반 200선 터치기 때문에 골드 크로스 하는 자리, 요 자리가 순간 터치 자리죠. 같이 터치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서 좀 약간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 몰라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다번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계절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시작은 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종목을 관심 가지려면은 지금 다른 기법을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골든 패턴 기법을 한다면은 뭐 눌림 있다면 그런 자리가 온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30분 넘었으니까 좀 졸리네요. 지니틱스 한번 볼까요? 역사가 짧으니까 많이 없네. 자, 봅시다. 이건 아가방 옛날 모습인데요. 아가방 1번입니다. 240선 우상향. 그리고 우상향을 시작했는데 20선이 내려왔죠. 240선까지 안 왔죠. 안 오니까 어디에요? 깼다가 이때는 내려올 것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올라탔을 때. 그러니까 뭐죠? 66자리를 이탈 후에 올라탔을 때 올라타고서 슈팅이 걸렸네요. 여기 다시 꺾였네요. 그러나 계속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200선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락이 나왔네요. 어디서 걸려요? 여기죠? 24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탔죠? 여기가 급소가 되고 계속 정배열인 거예요. 20선과 60선은 계속 정배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 급소되고 저점 잡는 거죠. 다시 또 이탈했다가 뭐죠? 이게 60에 6 이탈했다가 올라타니까 다시 또 급등이 상승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붙은 거예요. 이런 패턴을 알고 이렇게 주식을 끌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이 붙은 겁니다. 막 상을 막 날리잖아. 계속해서 날리잖아. 어마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롯데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나왔죠. 어디서 늘려져요? 일단 240도 안 왔죠. 안 오면 어디야? 60에 6자리를 이탈했다 올라탈 때. 그죠? 정별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204이 늘어지죠. 나번에 해당이 되죠. 입대도 마찬가지죠. 정별이죠. 243과 정별입니다. 정별인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 어쩔려. 근데 뭐죠? 그러니까 정별인데 243 계속 우상향하고 있네. 우상향이네. 그럼 이게 20선 꺾였네. 그러면 다시 올라탈 때 올라타면 한 50%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 근데 야가반 컴퍼니 자체가 세력이 멋지네요. 힘이 좋고 그 당시는 옛날입니다. 이거에. 옛날 대선 때, 이때는 박근혜 대선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대선주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좀 달라지만은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대형주도 봐요. 골든 탔죠? 골든 탔습니다. 들었다 놉니다. 그죠? 240선이 늘어지죠? 그죠? 이런 데만 이제 급소, 초반에만 급소가 되는 거, 급소. 여기서 뭐 온다면 이게 올랐다. 방향을 돌렸을 때는 급소가 되고 초반에만 급소가 됐다. 거기 딱 급소 한 번 딱 줬네요. 저점에서 한 번 딱 준 게 전부네. 그러고 그냥 그죠? 아따씨 그죠? 그런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걸 알고 보니까 주식이 아 그런 게 되게 대부분 그런 역사가 있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검색글을 만들어 봤는데 검색기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내면 알려드릴게요. 아 피곤하네요. 좋은 밤 되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되셨습니까? 아,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